좀 올렸으면 쓰겠는데 달아서는. 그리고 좀 허리가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힙 허리와 힙과 허벅지 통 여기까지 아 고마대까지 지금 이렇게 올리면 너무 땡기죠. 뒷판은 여기는 좀 쳐내고 쳐낸 놈을 앞에다 붙여서 올려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6이거든요. 앞판하고 앞판은 4판에 30, 36이거든요. 앞판이 지금 36 나오는데 앞판에 맞춰서 뒷판을 잘라야 되는데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뒤쪽에서 2인치를 줄여보면 주머니가 지금 좀 너무 많이 붙어버리죠. 간격이 안 맞아요. 이쪽하고 이렇게 이렇게 붙으면 여기만 줄여보면 옷이 바보 되겠죠. 그 여기도 뜯고 여기도 뜯고 양쪽으로 재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판보다는 뒷판이 훨씬 큰데요. 우리가 재단할 때는 앞뒷판을 이게 다트를 잡았을 때 이렇게 똑같이 맞아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딸 때는 안에가 이렇게 따면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뜯어내는데 이게 안쪽은 여기는 남으니까 잘라도 되지만은 여기는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다른 청바지들은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이 실은 안 풀리는 모양인데 다른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에서 미싱 이쪽에서 이렇게 박혔으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풀면은 쫙 풀리거든요. 이렇게 이것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이것을 언제 뜯습니까? 그래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까까봅니다. 이거 뜯으려니까 제가 여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서 겨우 다 뜯었군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밑이 좀 짧으니까 여기는 최대한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뜯고 나머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것이 있거든요. 왜 여기를 안 자르고 뜯어야 되는지. 여기는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분리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도 좀 뜯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테치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스테치 없는 데서. 풀리죠? 이렇게 쫙 풀립니다. 이렇게. 아까 안쪽에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치. 또 뜯어보겠습니다. 저쪽은 위에서 뜯었으니까 이건 밑에서 해야 되겠죠. 반대편에서. 풀리죠? 이렇게. 뒷판하고 앞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접어서 박아야 되니까 이건 이제 시접입니다. 시접. 그리고 이건 지금 7인치거든요 7인치면 앞판 7인치면 남자는 한 8인치는 돼야 되니까 7인치면 이제 뒷판에서 뒷판을 좀 크게 자릅니다. 뒷판에서 더 반인치 키워서 8인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여기서 지금 34인데 허리가 별로 잘라낼 것이 없겠죠. 딱 34네요. 4단만에 오면 됩니다. 네 조각이니까 48에 32, 33, 34죠. 34. 8인치 반이면은 34입니다. 이것은 지금 알짜 패턴이니까 이드레이지 박힐 거거든요. 이것은 살려서 잘라야 되겠죠. 1cm 시접을 주고요. 주머니는 맞춰야 되겠죠. 밑에 주머니하고 아래 주머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옷이든지 재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앞판에 맞춰서 놓고 뒷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접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반인치만 넓혀서 잘리겠습니다. 여기가 힙선이거든요. 저거 대략 40 정도 힙이 되죠. 뒤가 너무 높아서 뒤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랐는가 보십시오.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꺼졌을 때는 시접 빼고 10인치 뒷판 요리 박힐선이니까 23, 4 정도 되죠.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체격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딱 맞습니다. 빛이 너무 높아서 뒤를 쳐주는 겁니다. 글씨가 작아지면 할 수 없죠. 오링댕이 아닌 사람들 뒤가 체입니다. 그렇게 잘라내주죠. 판을 좀 달아내려야 되는데 원단이 없네요. 시접을 이렇게 박았다. 그랬을 때 통이 8인치인가 16인치 나오면 되겠죠. 키가 큰 사람은 9인치 정도. 그래야만 아주 멋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은 더 타이트하게 입어도 되고요. 머리 풀리니까 바로 먼저 쳐줘야 되니까 살짝 고대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앞판에 너무 앞에 아주 쳐져 있었죠.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대려고요. 이거 박아가지고 살살 박아야 되겠죠, 여기서. 그럼 앞판만 이 정도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앞에는 이렇게 살려줄 거거든요. 얘가 완성선이에요. 그럼 한 1인치 4분의 1 정도가 올라갔죠, 지금. 앞에가
애가 좀 짧아서 키우는 겁니다. 앞에를 키워줘야 되니까 잘 보려면 이렇게 놓는데 배가 좀 나와서 키워주겠습니다. 여기를 달았을 때 이게 좀 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판은 미어지지 말라고 지그재그로 막아주겠습니다. 한 번 더 박아주겠습니다. 기장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세 겹으로 때리면 가정용 미싱에서는 잘못하면 바늘이 부러지거든요. 이런 데는 이렇게 두꺼워서 너무 두껍거든요. 한쪽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가정용 미싱으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아이롱으로 갈라가지고 지그재그로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 지그재그로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못 넘어가겠죠. 굉장히 두꺼운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서 여기다가 먼저 박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박아 놓고 나중에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됐죠? 이 재봉선에서 약간 뒤쪽으로 1cm 정도 뒤쪽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1cm 정도 뒤쪽으로.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 바늘이 안 부러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를 못하고 가운데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드디어 다 박았습니다. 이제 밑단만 박고 그리고 다려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아직 세탁을 안 했는데 옷을 만들면은 세탁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배가 좀 나왔는데 여기를 좀 올려놓으니까 더 낫죠? 멀리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바지 맞춤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청바지를 좀 보세요. 좀 젊은 사람들은 일단 너무 밑이 적어서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달아내니까 훨씬 낫네요. 어때요? 아주 좋은데요?